악마의 꽃과 흙에 타올라라 불꽃 연! 구해줄게. 잠깐, 이 멍청이가 그만둬. 비켜, 방해하지 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오공, 비켜. 삼장이 위험하단 말이야. 저 안으로 뛰어들면 너도 악마가 돼버리고 말아. 둘 다 악마가 돼버리면 삼장의 희생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치만 저녀석, 저 원숭이를 대신해 스스로 마법에 걸리다니. 너 때문에 저렇게까지. 친구를 위해 자신을 버리다니. 어리석은 녀석이. 그런 짓을 해봤자 자신만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삼장! 안돼! 삼장 목소리야! 뭔가 말하고 있어! 악마의 힘과 싸우고 있는 거야. 악마가 되지 않으려고! 난 악마가 되지 않고! 어떡해! 열필! 뭔가 방법은 없는 거야? 저 이상한 덩어리를 없앨 방법이 없는 거냐고! 내가 해볼게! 마귀마 한자 마법을 없앨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간다! 사라져버려라! 없을 무! 내 없을 무 마법도 안 통하는 거야? 샤우와 대마왕의 능력차가 너무 큰 거야. 전개의 공주님의 마법이 안 통할 정도면 우리 마법 같은 건 전혀 안 통한다는 거잖아. 치, 그렇다고 가만 보고만 있을 순 없어. 내가 없애버릴 테다. 방해하지 마라. 흑신무. 이 성가신 원숭이 녀석, 이번엔 대마왕님의 부활을 방해할 셈이냐? 뭐라고? 너야말로 방해하지 마! 대마왕의 힘이 완전치 않은 거야. 저건 설마. 무슨 일이십니까 대마왕님? 힘이 부족하다. 내 힘이 무엇인가에 파괴를 받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누구냐? 대체 누구인 거냐? 나의 부활을 파괴하는데. 대마왕님, 진정하십시오. 은세마왕, 이 녀석에게 내린 나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실패하다니. 기다려주십시오, 대마왕님. 부활이 실패한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차! 변명은 필요 없다. 제가 반드시 이유를 밝혀서. 네, 이놈! 내 명령을 듣지 않을 셈이냐? 그렇다면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죽도록 쓴맛을 보아라, 셀토!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쓴맛과 함께 괴로움을 더해라. 앞을 더. 대마왕님의 쓸 구와 앞을 통해 고통 마법 군세왕! 신마왕! 예! 이 녀석은!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전 그저 혼세의 작전대로 따랐을 뿐이라고요. 모든 책임은 혼세마왕한테 있습니다. 저 녀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요. 시끄럽다! 좋다! 이 녀석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 그 대신 네가 혼세마왕을 대신해 나의 완전한 부활을 실현하라.
대마왕님. 너에게 나의 힘을 나눠주겠다. 나눠줘라. 줄테. 흑심 마왕, 나의 부활을 위해 움직여라. 방해하는 녀석들은 모조리 없애버리도록 하라. 이건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른다. 이 힘. 최고야. 흑심 마왕, 아직 대마왕님의 힘은 완전하지 않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건세마왕, 네 녀석도 이젠 별거 아니야. 저 녀석들을 해치우고 나면 다음은 바로 네 차례다. 각오해 두시지. 부삼장! 대체 무슨 꿍꿍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참아! 전부 날려버리겠어! 우선은 너부터다!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이란 바로 네 녀석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원숭이 녀석! 뜨거워져라! 더울려! 더울열 마법에 당해버렸어! 그쪽이 더울열 마법이라면 이쪽은 반대 한자 마법! 차가워져라! 찰랭! 추웠다 더웠다 정신이 없네. 샤워공주, 그런 시시한 마법으로 날 방해할 셈인가? 전기의 공주인 날 얕보지 말라고!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부딪혀라 바위야! 막아라! 막을 강! 샤워공주님! 깨트려라! 깨트릴! 옥동자! 예! 이 옥동자도 발달한다 이거야! 까불지 마라! 분내기 주지! 모두 한꺼번에 해치우지마! 바다람 모래바람 모래사! 용서할 수 없다! 누가 누굴 용서한다고? 어리석은 녀석! 자, 나와라! 벌레총! 저건 벌레 마법? 흑심왕! 대마왕의 힘까지 받아서 만들어낸다는 게 고작 벌레냐?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터져라! 독포! 저 녀석 한 번에 두 가지 마법을 썼어. 저건 한자 단어 마법이야. 천자문 한자를 조합해서 더욱 강력한 한자 마법을 구현하는 거라고. 바로 그거다 샤오공주. 하지만 놀라는 건 아직 이르지. 지금부터가 대마왕님께 받은 진짜 힘이니까 말이다. 잘 보고 있으라고. 변신! 독충! 저게 뭐야? 어떠냐? 한자 마법의 조합으로 태어난 최강의 독충! 다크 스콜피온이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어차피 흑심마왕이 벌레 한 마리로 바뀐 것뿐이잖아! 벌레 한 마리라고? 다크 스콜피온은
대마왕님의 힘이 더해진 거대한 집게와 독침, 거기에 쇠 속성의 몸을 가진 최강의 생명체란 말이다. 헤, 시끄러운 녀석 치고 강한 녀석 못 봤거든. 간다, 정글 녀석아! 이 원숭이가 요리조리 잘 또 피하는구나. 원숭이 녀석, 나의 강력한 힘을 맛보게 해주마. 와자! 엄청난 독인가 봐. 치, 당하기만 할 수 없지. 이렇게 붙으면 자. 뭐야? 떨어지지 못하냐 이 원숭이 녀석? 자, 떨어져라. 자, 자. 어지러워. 떨어져. 떨어지라고. 자, 해결. 자, 떨어지라니까. 자, 내 집 뒤에서 떨어지지 못해. 이건 몰랐지. 떨어지라고. 떨어지지 못해! 기다려봐! 내 여유필 맛을 보여줄 테니! 뭐야! 뭐가 이리 딱딱해! 안 됐군! 내 몸은 강철로 되어 있단 말이지! 어리석은 녀석, 다크 스콜피오는 무적이다. 너 같은 놈은 상대도 안 된단 말이야. 얌전히 사라져 주시지. 띠, 몸이 완전 강철 갑옷이잖아. 공격이 전혀 먹히질 않아. 대체 어떡하면 좋지? 손오공 불이야. 네가 제일 잘하는 불마법을 써보라고. 뭐라고? 불마법? 맞아. 오행에서 금속 속성에 이기는 건 불마법이라고. 알겠어. 불마법이라면 맡겨줘. 예, 각오해라. 올라라. 불화. 그런 어중간한 공격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저럴 수가. 오행에서 쇠속성의 상극인 불마법이 통하질 않다니. 어떡해. 이런, 이것보다 더 센 마법은 없는 건가? 저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불마법밖에 없어. 다시 한번 해봐. 너 방금 하나도 안 통하는 거 봤잖아. 좀 더 집중을 하라고. 나도 도와줄 테니까. 뭐? 얼른, 시간이 없어. 내 힘도 함께 간다! 타올라라! 불화! 더 크게 타올라라! 불꽃! 야! 아니 저럴 수가! 저건 불꽃염의 한자마법! 저건 엄청나다. 저 원숭이 녀석, 어느새 저런 한자 마법까지. 해냈어.
괜찮은 위력의 한자 마법이지? 최고야 최고! 엄청났어! 불화와 불화가 합쳐지면 불꽃 염이 되지. 공격력이 크게 향상되는 마법이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마왕님께 받은 힘이 내 몸이 사라져가다니.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안 돼! 어리석은 놈. 아직 완전하지 않은 대마왕님의 힘만 믿고 상금 마법을 어중간하게 쓰다니. 혼세마왕! 혼세마왕! 이 모든 일은 네 녀석이 시작한 일이다! 더는 용서 못해! 애들 장난도 여기까지다. 대마왕님의 부활을 방해한 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야말로 날 흑심마왕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멈췄어. 이런, 끝났어. 끝났다고? 끝났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미 그 여자애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다. 뭐? 소녀 악마의 탄생인가? 정신 차려, 삼자! 다행이다! 악마가 되지 않았나 봐! 아니, 이걸 봐! 이게 뭐지? 삼자의 머리에 뿔이... 조심해, 오봉! 벌써 악마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뭐? 삼자니, 정신이 드나 봐! 삼자, 괜찮아? 삼장! 다행이다. 오공 무사했구나. 삼장 때문에 다들 얼마나 놀랐다고! 무사한 게 문제가 아니야! 미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괜찮으니까. 왜 대신할 때 마법 같은 걸 쓴 거야? 우린 친구잖아. 삼장! 마귀마 마법이 통하지 않은 건가? 아무래도 대마왕님의 부활에 어떠한 힘의 봉인이 걸려있군.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예상이 맞다면 분명 대마왕님께 천자문 조각이 아닌 또 다른 힘의 봉인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예?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천하의 대마왕이 기즈바이 하나 악마로 바꾸는 것에 실패를 하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삼장! 왜 그래! 삼장! 괜찮을 거야. 마귀마 마법의 정신적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것뿐이야. 대마왕, 이 녀석! 없애버리겠다! 모든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저희들까지는 없애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어째서? 대체 어째서 내 힘이 돌아오질 않는단 말이냐? 천자문 조각과 초석을 전부 손에 넣었는데 말이야! 대마왕님, 제가 다시 확인해서 기필껏 대마왕님의 힘을 되찾겠습니다. 멍청한 녀석, 내 너를 믿고 나의 부활을 맡겼건만. 대마왕, 보니 다시 한번 기회를. 도대체 왜 실패를 했단 말이냐? 왜? 30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기다려왔단 말이다. 대마왕. 파괴해버리겠다. 대마왕, 이대로라면 비석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부활할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마왕님! 야! 대체 누가 너의 부활을 방해하려는 것이냐? 전개 녀석들인가? 어떤 수작을 부린 것이란 말인가? 혹시 그것인가? 흔들림이 멈췄다. 네, 이럴 수가. 내가 이걸 눈치채지 못하다니. 전개의 계략이었던 것인가? 어떡하다. 좋다, 온세. 이번엔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라. 나의 부활의 힘을 봉인시킨 것을 찾아내거라! 아, 지금이야! 삼장을 데리고 도망치는 게 좋겠어. 도망치자고? 아직 삼장의 복수도 못했고 천자문 조각이란 초석도 되찾지 못했다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봤잖아. 대마왕이 부활은 실패했어. 천자문 조각과 초석은 급한 게 아니라고. 그보다 삼장의 마귀마 마법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야. 삼장... 맞아! 서두르지 않으면 삼장이 악마가 돼버릴지도 몰라! 알았어! 서둘러 돌아가자! 응, 옥동자! 삼장을 부탁해! 알았어! 용차... 간다! 나와라! 길로! 하! 군세마왕님! 저기 보십시오! 저 녀석들 저거 도망가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잠깐! 저 녀석들을 도망치게 내버려둬라! 하지만 저 녀석들을 도망치게 두면 나중에 무슨 일을 꾸밀지... 저...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 혼세마왕! 다음엔 반드시 결판을 짓겠어! 대마왕님의 봉인이 그것이라면 손오공 녀석들을 이용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야. 걱정이군, 걱정이야. 손오공 녀석들 무사한 거겠지. 안절부절해도 소용없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 아니... 저건... 응? 얘들아, 무사했구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옥황상제님. 예상대로 천자문 조각과 초석이 대마왕의 손에 들어간 듯합니다. 역시 막을 수 없었던 건가? 이대로는 언제 대마왕이 부활할지 모릅니다. 당장 전군에 출동 명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직 대마왕은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대마왕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봉인을 해두었다. 막아야 하느냐. 대마왕의 부활만은... 대마왕의 부활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세상의 위기는 넘겼지만 또 다른 봉인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마법천자문 제13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